삼성그룹이 5년 전 임직원의 시민단체 후원 내역을 무단 열람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앞서 삼성 미래전략실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10곳에 대해 불온단체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아, 삼성이 5년 전 일을 사과했군요. 네, 삼성전자를 비롯한 17개 삼성 계열사들은 오늘 공식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삼성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명백한 잘못이었음을 인정한다며 내부 체질과 문화를 확실히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삼성의 미래전략실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 10곳을 불온단체로 지정하고 임직원들의 기부금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지난해 말 한 언론 보도로 공개됐는데요. 과거의 일에 대해 삼성이 스스로 사과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삼성의 사과는 윤리 경영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의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정례 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준법감시위가 설립되기 전에 일어났고 미전실도 이미 해체돼 준법감시위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었는데요. 재계에서는 이번 삼성의 사과를 통해 준법감시위가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증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잠정 중단됐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에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에 배당됐는데요. 형사 3부가 기피신청을 기각할 경우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위의 이번 감시와 삼성 경영진의 쇄신 행보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